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도의 결론인 방송 오픈TV 레슬렌즈에서 서바이벌 공략 22번째 시간입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렸네요. 예 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서바이벌 공략을 조금 오랜만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 예. 카나의 실력 왜 이렇게 떨어지? 예, 이거 그 서바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축분을 몇 개 만들어놔요. 한 네다섯 개 정도. 근데 그게 지금 싹 다 날아간 상황입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예, 신뢰도 안 좋은데 바캉스부터 한번 갈까요? 예, 이벤트 안 나온 사람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단체가 이렇게 업계 탑을 달리고 있는데 애들은 왜 이렇게 불만인 거야. 아, 하긴 뭐 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WWE 같은 경우도 지금 예, 되게 이상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거 생각하니까 또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옛날에 타일러 브리즈라고 있었잖아요. 그 NXT에서 올라와서 그 뭐 좀 그렇게 뭐 큰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타일러 브리즈가 맨날 이제 그 로우에서 자부 역할만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일러 브리즈의 팬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차라리 그냥 NXT 있을 때가 더 좋지 않냐? 라고 했더니 타일러 브리즈가 그 통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든다고. 예, 돈을 많이 줬나봐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사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AW 같은 경우는 지금 WWE에서 방출된 사람으로만 지금 예, 거의 단체를 하나 만들었죠. 물론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AW는 잘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좀 한국에서 방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좀 뭐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그 일본 얘기를 좀 들으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WWE가 일본에서 방영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끊긴다고 합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 뭔가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끊기는 게 아닌가. 예, 참 걱정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취미 활동 중에 하나인데 프로레슬링 보시는 거 참. 예, 안 됩니다. 절대. 예, 절대 방송이 끊기면 안 됩니다.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토미 토모미 토모미 지난번에 봤고 마코토 대체 참 오래하네. 오가와 지금부터 응원 잘 부탁해. 내가 바캉스 한번 가야 되겠어요. 어쩔 수가 없네. 일단 선수 좀 찾아보고. 카가미 은퇴를 해서 한 명 생겼구나. 카나이 미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캐릭터랑 클론 캐릭터가 같이 있는 건 예, 뭔가 좀 섬뜩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유망한 선수를 찾았습니다. 나가라 티주로. 아, 똑같네. 아 참. 예. 이 게임의 맹점이죠. 이렇게 좀 컨텐츠가 부족한 거. 프리 선수 레이코. 가만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레이코? 잠깐만. 레이코가 왜 여기 있지? 5, 6, 7, 8, 9, 10, 11, 12, 14, 13명. 어 이상하나? 레이코는 다른 단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착각했나? 제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살. 오 얘는 완전 오기만 하면 공짜인데? 왔으면 좋겠어요.
프리. 얘는 지금 뭐 가마 태워서 모시고 와야죠. 얘는 아 죄송합니다. 아 지난번에 했었구나. 맞다. 예. 아 무슨 저기 뭐 사기했냐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나요? 맞습니다. 예. 우주후단이라서 뭐 곧바로 결정은 못 내려요. 부탁드립니다. 안 되네. 이상하네. 예, C는 나오면은 좀 클론 캐릭터가 같이 있는 것만 아니면 그냥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5개 올라갑니다. 예, 바캉스 가야죠. 어쩔 수가 없네. 남쪽들아, 태양이 뜨겁군. 오,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야, 나왔어요. 좀 안 본 캐릭터였으면 좋겠는데. 모두 열심히 수용하고 있군. 아예. 예, 후지시마. 나왔습니다. 싫어. 이 소리는 후지시마? 뭐지? 얘도 무슨 일일까요? 또 수영복이 벗겨졌나?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래? 아 사장 뭐 다쳤니? 예 아니면 뭐 사매? 뭔 소리지? 예 사매? 무슨 뭐 바다 생명체 얘기하는 것 같죠? 잠시만요. 아하 아 예 맞아요 저거. 예 상어요 상어. 그 예, 상어 거리란 만화가 있죠. 아 또 이 패턴인가요? 수영복이 날아 흘러 내려갔어. 수영복? 어디에 흘러갔는데? 수영복이 도망쳤어. 예, 발이라도 달렸나 봅니다. 수영복이 도망쳤다. 예, 이건 썸네일은 좀 곤란하겠군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 뭐야 이게? 요즘에 수영복은 예. 뭐 수영복 개체가 헤엄치나? 어 저기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확실히 수영복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그렇군요. 아주 뭐 가라앉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흘려나가는 쪽이 너무 멀었다. 그렇군요. 어? 수영복의 밑에 뭔가 있는데? 어? 정말요? 그리고 그것은 흘러내렸다? 뭐지? 우미가메 뭘까요? 예. 바닷가재인가? 뭐지? 바다 뭐지? 바다 거북? 그렇군요. 바다 거북이 그거를 아하 그래서 도망쳤다고 한 거구나. 예, 조련 선생님과 바다 거북이가 생각나네. 예. 아하 참 요상한 예, 정말 요상한 거북이입니다. 예, 그 거북이가 지금 수영복을 예, 막 나르고 있나 봐요. 거북이가 이렇게 수면 근처에서 수영을 했던가? 아, 가라앉았다. 아, 뭐, 예, 뭐, 거북이니까. 잠시만요. 예, 거의 뭐 시트콤을 찍고 있네요, 얘네들. 거북이는 떠오르지 않았다. 아, 이제, 야, 이제 여기 포기해. 저기 수건 갖다 줄게. 야 뭐라고? 30만엔짜리라고? 저 수영복이? 아이고 야 무슨 수영복이야 이게.
바닥에 들어가기 전에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군요. 예. 아, 내 수영복. 아, 이제 그만, 이제 포기해. 예, 뭐 개인적인 그 뭐냐, 맞춤이나 아니면 그런 거 같아요. 예, 싫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영복을 왜 멋대로 해버리냐고. 300만원짜리 수영복. 저는 뭐 상상이 잘 안 되는군요. 다 했고. 예, 뭐 지금은 딱히 할 게 없군요. 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요, 2021년 11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채널에 영상이 올라온 게 거의 1년 가까이 됐네요. 1년 가까이 됐네요. 참 감개무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오늘의 구독자는 582명이 되셨고요. 예, 제가 뭐 구독자를 가로놨습니다만 정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예, 학원 학생들을 동원하면 구독자가 한 100명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예, 줄줄이 태어나겠죠 이제. 저 의사 선생님 대단하신 분인데. 사진집 안 본 사람 제발. 이치가야. 예, 봤죠 옛날에. 예, 봤습니다. 사진집을 찍으면 어떻게 했냐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정석인데 이 책에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야 그걸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전대미문의 캐릭터예요. 어떻게 저런 캐릭터가 있습니까? 참. 뭐지? 은퇴인가? 아 코치가 은퇴? 깜짝 놀랐네. 그냥 코치를 교육하면 되죠. 젊은 친구를 한번 할까요? 체육관. 아우 이렇게 하면 야 누가 뺏어가는지 모르잖아. 미치겠네. 다 저거 외워야 되잖아. 아 미치겠네. 치즈로 카나이 메구미 토모미 사이토. 마코토 후지와라는 애들을 빼고 아니지 이치가도 빼고 이렇게 실력 안 좋은 거야? 아, 예, 저 풀 죽은 모습 멋있네요. 쇄골.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이렇게 쇄골을 강조하는 옷이 별로 없죠. 이게 뭐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예, 튜닝만 입고 있는데. 야, 저기 예,
친구 콘도마 코토의 옷은 언제나 무슨 뭐 군복 밀리터리 그쪽이라기보다는 수박바 같은 느낌입니다. 네, 히마다 미유키 멋있어요. 또 나오네. 아, 어떡하지. 예, 다음 달까지도 이러면 예, 그냥 클론 캐릭터까지 같이. 아, 이거 좀 무서운데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네요. 아,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신녀가 데리고 살아오네. 실루엣 0. 실루엣 16. 아, 마카베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얘도 실루엣 99야. 들어가 볼까요? 얘 아직도 하고 있네. 호주, 아, 제 이름 뭐더라? 스기우라 미츠키. 이 친구는 안 데려올 겁니다. 이 친구는 게스트 캐릭터라서 이벤트가 없어요. 얘도 그렇고요. 데려올 거면 얘랑 한번. 미후유. 이 친구 이름에도 예, 그 페이스 캐릭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용무? 그래서 무슨 용건? 야, 재밌는 친구들. 우리 쪽 단체에 들어올 수 없을까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거절. 영입은 안 되네요, 아무래도. 너무 한쪽에 쏠려서 그런가? 이래 흥행이 나죠. 네, S급 경기장은 다 들어오죠. X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쿄도 다 들어올 거고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예, 머리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뭐지 이거? 예, 요즘 제가 좀 무리를 하긴 했는데 예,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이상하게 아 뭐 유튜브 때문에 무리한 거 아니고요. 예, 요즘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좀 많습니다. 참 그 뭐라 그러지? 예, 사람 하는 게 참 그런 거 같아요. 예, 참. 뭔가 예. 옛날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꽃길은 없다고. 예, 참.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예, 프로레슬링 선수도 정말 예,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스케줄로 살 수가 있지? 1960. 예, 벌써 내리막이죠. 이 시각에도. 예, 사이토 아키코 같은 캐릭터도 예전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멋있네요, 진짜. 예, 이제 훨씬 신일본보다 신력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없네요. 아우, 예, 오늘은 좀 녹화를 짧게 하겠습니다. 아우, 갑자기 좀 머리가 아프네요, 이상하게. 머리도 아프고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이상하네. 초반에 저기 그, 바캉스 이벤트 본 게 다행이에요. 야, 좀 푹 자면 괜찮아지겠죠? 예, 아쉽습니다. 예, 시마다 빨리 오르네요. 인기가. 타토미는 90이 끝일걸? 이상하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격했습니다. 예, 그거죠. 예. 예, 신인 좀 데려와야 되는데 짝이 맞는데 그래야지. 또 얘네 참 어이가 없네. 제발. 이상하네. 예, 인자가 씨가 말았군요. 테디캣 소리. 예, 은퇴 직전이군요. 키코치? 예, 키코치류. 데려올까? 와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무슨 일이세요? 예, 프로레슬링 단체를 경영하는 사람인데요. 아, 그럼 회장님이세요? 아, 저희 쪽 단체에 들어오실 수 없을까 해서요. 예. 귀여운데? 예. 오,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다. 오케이. 사장님, 잘 부탁해요. 이야. 너 참, 이제. 고생 끝났다. 예, 대화 한번 봐야죠.
들켰다라고. 얜 시원하게 인정을 하네요. 요즘 시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했더니 얘는 들켰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하, 예, 최근에 저게 생각한 대로 기술이 잘안 나간다고 하네요. 우리 단체에 네가 필요해. 역시 슬럼프인가 봐요. 그래도 프로레슬링은 살아가는 선수라 그러지. 되게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뭐냐, 난뭐 그만둬야 하나 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키쿠시로는 좀 다릅니다. 네, 카나에 제가 쟤네들이 데리고 갔네요. 22명.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네, 5만 명 가자. 벨트, 아이고, 이거 어렵죠? 예, AAC 벨트 하나 걸까? 이치가요? 네, 오랜만에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지러움의 원인은 잘 모르겠네요. 의자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의자를 좀 바꿔가지고 이게 좀 각도가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좀저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할때그 앞쪽으로 이제 머리를 숙이기가 싫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각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의자에 역으로 기대가지고 앉아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술도 안 먹고, 예, 담배도 안 피우는 아주 상당히, 예, 스트레이트해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뭐 담배 실험하는 걸로 줄을 세우면 아마 저는 맨 앞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왜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우는 친구한테 그걸 왜 피우냐고 했더니, 예, 남자라면 피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개소리라더라고요. 개소리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저기 성우분도 녹음하신 다음에 약간 현타 왔을 것 같아요. 오늘도 완벽한 시합으로 관객을 매료시키겠습니다. 전 EWA 왕자라 나오네요. 아름다운 싸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경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상하네? 이 책을 읽을 것 같았는데? 저 점프가 들어오는 거 귀엽네요. 우라켄? 네, 역시 이치가야 이겼습니다. 예, 벨트 하나 뺏어왔습니다. 나에게 이기는 건 100만 년 이러다. 역시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학원 강사들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잠을 좀 설쳤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병원 카나이 치즈루 토모미 영화 출연. 나가야죠. 아,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좀 여기서 맞춰야겠네요. 이상하게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예. 다음은 또 웨슬랜드에서 V3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